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뭘할 거냐면 이 웹페이지를 사용자에게 서비스하는 방법을 살펴볼 건데요. 두 가지 방법을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는 정적인 파일을 전달하는 것. 두 번째는 동적인 파일을 전달하는 것. 사실 앞에서 배웠던 내용의 복습판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울 템플릿에 대한 예고편이에요. 자, 우선 정적으로 한다. 라는 것은 한번 만들어지면 언제나 똑같은 모습인 HTML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 그걸 할 때는 뭘 하면 되냐? 이 public이라는 디렉토리 지금 제가 없어져갖고 다시 만들었는데 자, 요 public이라는 디렉토리에다가 HTML 파일을 놓는 겁니다. 그럼 사용자가 그 HTML 파일로 접근했을 때 여기 있는 app.useExpressStaticPublic이라는 요 코드에 의해서 express는 public 디렉토리 안에서 그 파일을 찾게 됩니다. 자, 여기에다 제가 오른쪽 클릭해서 new 파일을 해서 여기에다가 static.html static 예. 그리고 html 코드를 이렇게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hello static 이라고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한 다음에 그리고 서버가 안 켜져 있으니까 node app.js 해서 실행을 시킨 다음에 자, 이제 제가 여기에서 static.html 이라고 하고 접속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웹페이지가 잘 추적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웹페이지의 내용을 바꾸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자, 여기 있는 static 뒤에다가 제가 느낌표를 하나 찍을게요. 그리고 저장한 다음에 리로드를 하시면 저장된 내용이 바로 변경이 됩니다. 즉, Node.js를 여기 있는 지금 실행 중인 요 노드 애플리케이션을 껐다가 다시 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즉, 정적인 파일은 우리가 내용을 수정하면 바로 반영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app.js에다가 라우터를 추가해서 dynamic이라고 하는 주소로 접근했을 때이 익명 함수를 실행시키도록 연결을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자, response에 send 하고서 여기에다가 HTML 코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걸 그대로 카피해서 저는 붙여넣기를 하면 이거 좀 문제가 생겨요. 요거는 자바스크립트에서 허용을 안 하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 줄의 코드를 하고 싶으면 뒤에다가 이렇게 역슬래시를 붙여주시면 그러면 가능하긴 해요. 자, 이런 식으로 역슬래시를 붙여주면 여러 줄을 표시할 수 있는데 너무 지저분하죠. 그래서 이 자바스크립트의 새로운 표준에는 그 포매티드 텍스트라는 기능이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아웃풋 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고 그리고 여러분들 키보드의 ESC와 탭키 사이에 물결 있죠? 그 밑에 보시면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을 수도 있는 작은 따옴표 비슷하게 생긴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레이브 액센트라는 건데 그거를 누르시면 이렇게 생긴 기호가 들어와요. 저건 이제 작은 따옴표는 아닙니다. 특수한 기호예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하시면 아까 나왔던 에러는 안 나오죠? 그래서 조금 더 보기 좋게 이렇게 하면은 거의 웹페이지랑 비슷한 모양으로 나오죠? 자, 그리고 이 아웃풋을 여기다가 이렇게 전달하고 그리고 실행을 시켜봅시다. 자, node app.js 그 다음에 이번에는 다이나믹
하고 접근해 보면 static이라고 나오는데 요거는 static으로 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dynamic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리로드를 해보면 안 바뀌어요. 왜냐? 여기 있는 app.get이라고 하는 이 그 라우터가 우리가 노드를 실행시킬 때 한 번 실행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있는 내용을 바꾸면 얘를 다시 실행시켜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거를 껐다가 Ctrl-C 다시 실행 그리고 다시 실행해보면 그때 반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정적으로 파일을 처리하는 것과 동적으로 파일을 처리하는 것은 이렇게 달라요. 동적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작성했던 이 코드가 다시 실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노드 애플리케이션을 껐다 켜야 됩니다. 하지만 정적인 파일의 경우에는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노드가 그것을 잡아서 던져주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노드 애플리케이션을 껐다 킬 필요가 없다 라고 하는 점에서 정적인 파일을 서비스하는 것이 좀 더 코드를 짜는 데는 편리하다고 할 수가 있죠. 물론 동적인 파일을 작성하는 것도 이걸 자동화시키는 툴들이 또 따로 있긴 하지만 그거는 지금 우리한테는 필요한 게 아니니까. 자,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동적인 것보다는 이렇게 자바스크립트로 코드를 짜는 것보다 이렇게 HTML로 코드를 짜는 게 훨씬 편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 HTML로 우리가 코드를 짜면 못하는 일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웹페이지에다가 여러분이 만약에 코딩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여러 개를 반복해서 출력하고 싶다. 예를 들면 다섯 개를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 코딩 이렇게 해서 요거를 copy and paste를 다섯 번 해야겠죠. 물론 할만하죠. 근데 천 번이면 어떡해요? 만 번이면 어떡해요? 그리고 뒤에다가 숫자를 붙여야 되면 그러면 이제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복잡하지만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프로그래밍적으로 웹페이지를 만들어주면 예를 들면 LIS라는 변수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포문으로 i가 0부터 5번보다 작을 때까지 얘를 반복 실행을 시켜서 LIS는 LI 코딩 LI 이렇게 하고서 기존에 있었던 LIS를 더하는 거죠. 그러면 처음 실행될 때는 얘는 빈 문자열에다가 얘를 더하고 그 다음에 얘의 값은 크게 되죠. 그러면 그 다음에 실행될 때는 요거는 예, 이 코드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 두 번 이렇게 여러 번 실행이 되면 이제 합쳐지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여기 있는 LIS를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는데 저렇게 하면 쟤는 문자열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문자열이 아니라 변수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요 앞에다가 달러 그리고 중괄호를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그 문자 안에다가 이렇게 변수를 추가하는 게 아주 편리해집니다. 그것은 바로 얘를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작은 따옴표처럼 보이지만 물결 밑에 있는 특수기호 저걸 사용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죠. 자, 그럼 이걸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껐다 키고 그리고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다섯 줄이 화면에 출력이 되는 거죠. 즉, 다이나믹으로 접근하건 static.html로 접근하건 결과는 같아요. 결과는 같으나 같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자, 포맷이 좀 다르네요. 자, 여기에서 이 부분에다가 제가 ul이라고 하는 태그를 빠뜨렸어요. 닫히는 ul 태그
이렇게 하면 거의 같겠죠? 자, 다시 껐다 켜서 스태틱과 다이나믹이 똑같은 결과를 갖지만 내부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웹페이지를 생성하는 코드는 자, 여기에 있는 숫자만 바꿔주면 반복의 횟수가 프로그래밍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밑에 있는 코드를 더 이상 손대지 않고도 정확하게 원하는 만큼 반복을 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현재 시간을 웹페이지에 표시하고 싶다. 그러면 time을 date 요걸 자바스크립트 갖고 있는 API죠. 저걸 호출해서 time이라는 변수에다가 현재 시간을 담고 그것을 이렇게 포함을 시킨 다음에 껐다가 다시 켜고 그리고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현재 시간이 이렇게 표시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제가 여기서 리로드 버튼을 누를 때마다 보시는 것처럼 현재 시간이 표현이 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서버 쪽에서 프로그래밍적으로 웹페이지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HTML은, 순수한 HTML은 현재 시간을 표시하는 능력 또는 이미 화면에 표시된 코드를 프로그래밍 쪽으로 동적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동적으로 웹페이지를 생성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그래도 여기 있는 요게 있기 때문에 좀 난데 그래도 여러분이 자바스크립트 안에서 HTML의 코드를 작성하는 것은 여간 까다로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 정적인 파일은 그냥 HTML 코드니까 우리가 여기서 원하는 대로 HTML 코드를 편집하는 것은 당연히 쉽죠. 자, 동적으로 웹페이지를 만드는 것과 정적으로 웹페이지를 만드는 것 모두 장점과 단점을 각자 달리 가지고 있습니다. 트레이드 오프 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이 정적인 것의 장점과 동적인 것의 장점만을 모아서 마치 둘 다의 장점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것과 같은 어떤 환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자, 바로 그 방법이 다음 시간에 배울 템플릿 엔진입니다.